자, 37번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가운데 부분을 잘못 읽으면 문제 풀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만델라가 대통령 안 한다고 그만두고 나왔을 때, 그때 이래로, 그러니까 2014년에 만델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이 연도에 출제가 됐던 거야. 아무튼 이때 이래로 이 사람의 사랑스러운 조국 남아공은 두 번에 걸친 잘못된 지도자 밑에서 디서포인티드, 자동사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감을 주다, 뭐 많은 실패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동사로 지금 이렇게 쓰인 겁니다. 자, 뭐 엠베키와 주마 이 두 사람에 의해서 화일 반면에 아프리카의 나머지 국가, 그러니까 남아공을 제외한 그 나머지 국가 경제가 잘 됐는데 남아공의 경제는 안 좋아졌다, 스텀블되었다. 나이지리아의 GDP가 부풀고 있는데 남아공의 GDP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아공이 잘 나가는 국가였나 봐, 그치? 그러니까 밑에 있는 놈들이 다 따라왔다는 얘기겠죠. ANC에서 부패가 증가해져서 흉폭해졌다. 지금 ANC, 아프리카 내셔널 컨그레스, ANC가 뭔지 모르지만 남아공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자, 뭐라고 할까요? 그 흉폭한 어떤 권위주의적이고 인기에 영합하는 여당 지도자 계층에서 이런 것들은 더 스트라이던트 했다. 그치? 자, 조금 이따 문제 풀 때 다시 보고요. 인종차별 문제. 그러니까 만델라가 너무나 싫어했던, 어퍼했던 그런 인종차별 문제. 이게 이 나라의 큰 문제가 되고 있대요. 빈부의 격차가 진짜로 심하다. 전체 노동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직업이 없다. 단지 70%만이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치르는 애들 중에 70%만이 통과한다. 놀라울 정도로 이러한 나라치고는, 자원이 이렇게 많은 나라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3분의 1, 국민이 3분의 1이 하루에 2불 이하로 산다. 언더더 파워티 라인, 빈곤선 이하에 산다라는 얘기야. 써보세요. 파워티 라인, 얘가 빈곤선 이하에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all less than, 얘 똑같은 말이 이거죠. 방금 어디 있어? 요 말 있죠? 아무튼 여기 뭐야, 1번 단어는 뭐예요? 남아공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 저렇다 해서 남아공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쭉쭉쭉쭉 쓰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1번 단어 끝나고요. 이렇게 자, 바로 이 문단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벗을 주의하면서 읽어야 돼. 자, 보자. 만델라의 아우라가 없다 보니까, 그치? ANC는 엄청나게 많은 욕을 들어먹을 것이다. 미래네요, 그죠? 얘네들이 부패와 무능 때문에 ANC는 반대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ANC 욕 들어먹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ANC 욕 들어먹겠다. 이렇게 쓰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잘 읽어야 돼. 이런 곳에서 ANC는 반대를 겪고 있다, 뭐 이러한 것들, 특히나 백인들이 이끄는 연합들로부터, 그러니까 얼리언스를 썼으니까 무슨 뭐 정당 이름 같은 거겠죠, 그쵸? 아무튼 남아공은 아마도 만약에 if 만약에 ANC가 분열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걔네들이 두 개가 되면 좋을 것 같다. 그죠? Two big black red party. 그러니까 흑인이 이끄는 정당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는 뭐냐 하면, one the other를 쓰고 있어.
그쵸? 두 개의 정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쵸? 지금 원 다음에 휘치리즈가 생각된 건 보여야 돼. 이 정도는 보이고 독해야 됩니다. 노조와 공산당으로 구성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라이벌하고, 그쵸? 이렇게 차라리 두 개로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거야. 그치? ANC의 실패라는 것은 넬슨 만델라의 잘못이 아니다. 이게 포인트야. 이 부분이 처음에는 얘기했던 함정이에요. 이 부분과 다음 문장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만델라의 잘못은 아니다. 지금 만델라의 잘못은 아니다 라고 쓰고 있어. 그쵸? 자, 아마도 만델라는 더욱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Could have been. 이 얘기는 뭐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쵸? 가정법이잖아요. 더욱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런데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델라 잘못은 아니다 라고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잘 읽어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could have been이 나오죠. could have been. 그쵸? 그 당시에 엄베티한테 욕을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against 엄베티, 그러니까 누구에 대항해서? 엄베티에 대항해서.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야. 자, 쿠데브 빈 다시 보세요. 아마도 만델라는 더욱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쵸? 블랭크. 엄베티의 치명적인 이런 미친 짓거리. 그러니까 에이즈에 대한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를 넬슨 만델라는 블랭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더 큰 목소리를, 그러니까 더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against 반대했을 거겠죠. 더 반대를 크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안 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코스트가 있는데, 아, 여기서 코스트가 올리고 갑시다. 목숨을 빼앗다라는 뜻이 있죠. 희생시키다. 목숨을 빼앗다 할 때 클레임이라는 게 주장하다, 요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목숨을 빼앗다라는 뜻이 있죠. 자, 다음에 perhaps 아마도 그는 만델라죠. 만델라는 해야만 했었어. 그러니까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 should have pp. 그쵸? 자, 됐죠? 더 큰 소리로 줌마에 대해서도 했어야 했는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against 줌마죠? 줌마. 자, in foreign affair. 여기에 있어서도 그는, 만델라는 외교정책에 있어서 너무나 옛날 친구들이랑 너무 친했다. 그러니까 외교정책에도 꽝이다. 그쵸? 뭐, 쿠바의 독재자인 피델 카스트로와 너무 친했다. 만델라는 좀 더 솔직해야만 했다. 슈데에도 빈또 나오네요. 솔직해야만 했다. 그쵸? 슈데에도 빈또 쓰고 있어. 자신의 친구인 무가베에 대해서 욕할 때, 그러니까 무가비가 짐바위를 막 망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나름 잘못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잘 읽어야 됐던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But 그러나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But 잘 보세요. 이러한 단점, 오늘의 결론은 그럼 뭐야? 그래도 괜찮다, 만델라 좋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3문단이 들어가면서 뭐
자, 그리고 그러니까 남아가문의 단점, 그리고 남아공의 실패, 이 사람이 정치에 은퇴하고 나서 이런 남아공의 실패들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 여기 페일이 나왔는데 중요한 수거가 있습니다. 써보세요. A. 페일 인 comparison with B. 이렇게 써봐. 얘는 A는 B와의 비교에 있어서 fail,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A는 B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A는 B에 잽이 안 된다. 라는 뜻이야. A는 B에 잽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됐고요. When 다음에는 데이아가 생략이 된 거죠. 주어비도 다 잘 생략되니까. Set. 자, set A against B. 이것도 써봐. Set A against B. 얘는 way A against B입니다. way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한 거랑 비교해 보면 앞에 있는 단점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전반적인 성과물이 강도랑 비교해 봤을 때 그 누구도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N1은 누구야? 만델라 말고 다른 사람이죠. 전 세계에서 최근에 몇 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동감, 동질감을 느낀대요. 간단히 말해서 만델라는 멋진 사람이다. 뭐야? 만델라! 뭐라고? 멋진 사람이다. 자, 그럼 봐. 벗으로 뒤집어지면서 만델라 멋진 사람이라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뭐예요? 만델라 마이너스다. 이런 내용이겠죠. 요거를 잘 파악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문제 풀죠. 자, 37번. 스트라이던트 하면은 시끄러운이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스트라이던트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공격적인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거죠. 야구할 때 스트라이크 하니까 덩! 시끄러워! 하지마! 뭐 이런 느낌이죠. 그쵸? 자, 아무튼 정답은 2번이고. 자, 38번 나투루입니다. 1번 짐바브웨를 망쳐놓은 건 누구한테 온 거냐면 만델라의 부적정한 패트로니지에서 온 거다. 2번 나이지리아가 실제로 더 못 살았어요. 만델라가 대통령일 때는 맞는 거죠. 지금은 따라잡고 있는 거니까. 3번 만델라가 욕하지 않았어요. 그의 친구들을, 그러니까 과거 친구들 뭐 엠베키 주마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그쵸? 그러니까 만델라가 욕하지 않았다. 그 친구들이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엠베키야? 주마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3번은 4번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4번은 이때 강조문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만델라의 무책임 때문이다. 남아공이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잖아. 정답 4번. 만델라 멋진 사람이에요. 그쵸? 자, 39번 B에 알맞은 것은 against고. 그쵸? 자, 40번 무엇이 묘사하냐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1번 남아공의 가난은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Not at all. 전혀. 비록 이 나라가 자연 자원은 많지만. 정답 1번이네요. 그쵸?
정답 40번이 정답은 1번. 2번 읽어보죠. 현 대통령은 남아공을 왜 잘, 이건 아니죠. 3번, ANC가 남아공을 no dispute, 이것도 아니고. 4번, 폴리티션이 실제로 노력해 왔네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1번.